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저지주 본선거가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집니다. 한인 후보가 없는 뉴욕주와는 달리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는 14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각 정당에서는 한인 후보들을 내세우고 한인 밀집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떤 한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는지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 각 정당의 한인 후보는 모두 14명. 주 하원 27선거구에는 임원규 공화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민주당 후보에는 수잔 씨 앵글로 체리힐 현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6명의 한인이 시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펠리세지파 이종철 시의원과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이 민주당으로 출마해 각각 4선과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잉그루드 클립스에는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장이 공화당으로, 엘렌박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맞대결을 펼칩니다. 포트리에는 비즈니스 융자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마가렌 안 씨가 공화당 후보로, 클로스터에는 스몰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제니 정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초선에 도전합니다. 교육위원 선거에도 6명의 한인들이 포트리와 리치필드 등에 출마해 초선과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그동안 한인 후보가 거의 전무했던 공화당에서도 후보를 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한인 후보를 배출해 내다 보니 더 많은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까지의 공식 방미 일정을 마쳤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현재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은 경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한국발 기사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 아래 고기술 선박과 저가 자동차 수출 등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지만 현재 갑작스러운 실패에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위안화 평가절하,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임금 정체와 주택가격 폭등, 이례적으로 높은 대출 수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전략을 내세우고 기업 활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내 300만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안도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중 약 10만여 명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간간이 이루어졌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배제돼 왔는데요.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살스랭건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월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인 HR40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나도록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80대와 90대 고령이니만큼 가족 상봉의 기회가 더 이상은 늦춰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presses the feeling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dire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begin immediately in talk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allow Korean Americans to be included in having the chance to visit their relatives who are held in North Korea. 랭글 의원은 어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이산 가족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 위로하고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한인들은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나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재미이상 가족들과 랭글위원회 만남은 뉴욕 한인회의 주선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남북의 이상가족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상봉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재미 한인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계신 가족들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 한인들의 이상가족 상봉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회에서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돼 이상가족 상봉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구멍기입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의 교량은 벌써 6년 가까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개통이 미뤄지면서 지역 한인 상권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인 상인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러싱 149가 노던 블러바드에서 머레이힐 역 쪽으로 가다 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도 위를 지나는 다리 쪽이 막혀 있습니다.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149가 먹자골목에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를 잇는 이 다리는 201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5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3년이 넘게 교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을 문제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어제 오후 교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유니온 컨스트럭션 엔터프라이즈 공사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6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교량을 정상화시키고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 요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소송은 론킴, 토비엔 스타비스키, 피터 구 등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공사도 공사 허가나 예산권을 손에 쥔 시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상인 번영회 측의 판단입니다.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은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뉴욕 1원 네일업계에 불던 단속바람이 한인 미용실 업계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주 태스크포스팀이 한인 미용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미용실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뉴욕주 태스크포스의 인스펙터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미용실의 경우는 문을 열기 전 업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미용실 오픈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받은 한인 업소는 대략 40곳에서 50여 곳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들은 주로 종업원의 고용계약서와 타임카드, 임금 명세서와 페이롤, 택스 서류 3년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과의 장시간 인터뷰로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미용인협회는 지난 9월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퀸즈와 맨하탄의 회원업소에 고용인 핸드북 등 관련 서류를 배포하는 동시에 단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등을 통한 홈케어 서비스에도 오버타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위반하는 업체를 상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각 홈케어 에이전시를 상대로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월 12일부터는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상당수의 한인들도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간병사 등의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현재 평균 50에서 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홈케어 에이전시들은 오버타임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에이전시들은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사자가 기존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에이전시와 계약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각 가정이 에이전시 없이 직접 간병사를 고용하더라도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생활비도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동결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AP통신은 유가 급락으로 생활비의 변동이 거의 없어 2016년도 사회보장연금은 동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동결되는 것은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최근 40년 내 세 번째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해마다 3분기 연방노동부 집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생계비 조정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보장연금 동결이 확실시된다며 유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생활비가 많이 오르면 연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동결되면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올해와 같은 개인 $1,328, 부부 $2,176로 전망됩니다. 생계보조비는 개인 $733, 부부 $1,100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 화물 업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화물 업체들에게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 법원도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화물 업체들의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화물 업체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취하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담합하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 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벌금 3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미주 노선의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 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즘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이른바 스키밍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나 보안에 취약한 주유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요. 요즘엔 은행의 ATM 기기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ATM을 이용할 때 카드가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투입구가 유난히 돌출되어 있는 경우 또 투입구가 헐거워 보이는 경우 등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